자, 민철이 그래서 아까 틀렸던 거 때문에 다시 이어서 합니다. That is theirs. That is theirs. That is theirs. 만약에 저것은 그들의 책이다 하고 싶어요. Is their books. 네, 그래서 얘는 무슨 격? 그래서 there's의 소유격? there의 뜻이 뭐길래? there's는 무슨 뜻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뒤에 명사 이름씨가 있으면 돼,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것이 붙어 있어. 것, 것. 무슨 씨가 붙어. 이 속에 모두 무슨 씨 들어 있다. 이름씨 명사 포함되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 물건이 한 개라면 이렇게 하겠지. 근데 여러 개라면. 안녕하세요. 여기에 이 상황에서 there's는 there book으로 바꿨을 수 있어 없어?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there books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이 상황이라면 that is there books는 there is there books가 될까 안 될까? 왜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there books를 꼭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이 문장은?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 Those are their books. 그럼 those are their books. Their books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 Theirs. 그래서 those are theirs. 조심해야 될 거. theirs는 단수일 수도 있고, 단수일 수도 있고, theirs는 상황에 따라서 복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He's good. He's good. He's good. He's는 뭐 해주린 말이야? He is. 오케이. 또 이걸 보고 또 He's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치? 이건 아니겠다. 발음은 얘도 He's고 얘도 He's지만. 오케이. 그래서 I like them. I like them. I like them. I like them. 네. You like our book. You like our book. 안녕하세요. You like our book. Our book. 한번 길어봤자. 만약에 our books일 수도 있겠지. You like our books. Our books. 한번 길어봤자. Them. This is his. This is his.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hi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히스의 뜻이 두개 있다라는 얘기지. 무슨 뜻도 있고, 나는 뜻도 있고. 이 뜻일 땐 무슨 격? 이 뜻일 땐 소유격 대명사. 오케이. 그래서 얘는 his book으로 바꿔 쓸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his books라면 is요? 오케이. 그래서 그의 책이 한 권이 아니고 두권 이상이었다 이상이었는데 가까이 있다면 뭐라고 말했을 거다. His book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의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That
That is yours. That is yours. Okay,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무슨격이다. 소유격. Okay, 소유격 대명사. That is your car. 지금 상황에서 that is your car가 돼. That is your car가 돼. Your car. 그럼 만약에 상대방의 차가 두 대 이상이었다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Those are your cars. Those are your cars. 그럼 your car는 yours 될 수 있어 없어? Your car는 yours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없어? 둘 다 될 수 있다고요. Yours는 너의 것이란 뜻도 있고 너의 것들이란 뜻도 될 수 있다. 혹시 이거요? 아니 이거지 그치? 네. 다시 할까? 이거야? You're good. You're는 뭐의 줄임말이다. You a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are. 뭐라고? I like you. You like me. You like me. They like us. 아까 몰랐는데 이제 아네요. They like us. They like us. 그래서 얘 무슨격이고 목적격. 오케이, 얘의 소유격은 our. 소유격 대명사는 our. 주격은 we. 됐습니까? 공통점은 누구를 포함한 여러 명이다. 됐습니까? Their dogs like her. Their dogs like her. Okay. Their dogs는 암만기로 봤자 하면 they. 소유격 대명사로 바꾸면 theirs like her가 될 수 있겠죠. 그들의 것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We like it. We like it. I like his book. I like its copy. Like.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야. 뭔데? It's. 이거야? 네. 오. 잘못 말했어. 나 딱밥 맞을 거야. I like its coffee. 오케이, 그럼 it에 대한 얘기 무슨 격? 소유격. 오케이, 혹시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건 뭔데? It is의 주격 플러스 비동사이지. 이건 소유격이 아니다. 됐습니까? 제임스의 하고 싶으면 apostrophe s. 그렇습니까? 이거는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이건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비동사의 줄임말이다. 원래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은 점 찍고 s, apostrophe s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네. It is mine.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This is mine. This is mine. This is mine.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무슨 격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This is my book이 가능해. This is my books가 가능해. This is my book. 왜 그래요? This라고 했으니까 단수가 와야 된다. 만약에 책이 여러 권이라면 These are my books. These are my books. My books는 mine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mine이 주어로 사용됐을 때 단수 취급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books 취급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긴 글 속에 mine 들어있을 때 mine 뒤에 is가 오는 게 맞을 때도 있고 are가 오는 게 맞을 때도 있다. 그럼 이거 is가 오는 게 맞을지 are가 오는 게 맞을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mine을 전체 앞에 나와 있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my book이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my books가 되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알맞은 것을 골라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야, 한 놈 절로 가. He likes me. He likes me. He likes me. He likes my books. He likes my books. Hey, my books 소유격 대명사로 바꾸면 mine. He likes mine.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라고? They야, them이야. He likes them. 무신격. 자,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이제 종종 예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들어왔단 말이죠, 이제. 그렇다면 자 지금 너는 진도가 많이 밀렸으니까 지금 2 들어가서 이거 하고 나서 점수 알려주세요. 3세트입니다. 오케이.